유전자가 변질되었다가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도 망가졌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참 그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조직, 우리 몸이란 것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든 세포들은 망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이 세포들이 망가져서 죽으면 이 세포들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이 죽은 세포들이 제거가 되면 그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빈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흉터라는 조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흉터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거는 흉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 흉터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섬유질. 섬유질. 이 섬유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섬유세포라고 부릅니다. 섬유세포. 그 섬유세포가 섬유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형성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흉터가 되면 이 흉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굳어요. 굳는다. 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에? 굳는다는 말이 그게 바로 경화된다. 경화. 혹은 뭐 돼요? 경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뇌세포가 죽으면 중풍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는 제거돼야 돼요. 그 죽은 뇌세포들을 제거하는 거식세포라는 세포들이 와서 그걸 제거해줘요. 우리 몸은 참이 조직적으로 철저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식세포가 와서 그 죽은 세포를 제거하면 죽은 세포가 차지하던 그 공간에 무슨 세포가 몰려와요? 섬유세포가 몰려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면 그 흉터가 굳어서 그것이 뭐예요? 경화되거나 경색이 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경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흉터가 생긴 것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해서 섬유화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섬유화가 바로 흉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폐 섬유화, 그렇죠? 그런 질병이 있어요.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간염이 걸려가지고 간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간세포들은 거식세포로 인하여 제거되고, 거기에 섬유세포들이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간이 뭐 돼요? 섬유화 됩니다. 그 섬유화되는 간이 섬유화되는 흉터화되는 현상을 간경화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섬유화가 됐다. 흉터 조직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사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섬유화된
뇌나 섬유화된 혹은 경색이 된 뇌나 섬유화된 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현상이, 어떻게 해야 그게 완전히 옛날 그런 일이 없었던 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걸 뭐 칠판을 보고, 딴 말을 하지 말고, 칠판에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이 경화된 것을, 이 섬유화, 흉터화된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굳어진 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된대요. 그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경화되기 전에는, 흉터화, 섬유화되기 전에는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울 때는 그게 어떤 때예요? 간이 혹은 배가 부드러울 때는 흉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흉터가 없었고 또 세포들이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은 다 부드럽습니다. 이게 이제 부드러운 게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드럽다는 걸 뭐라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로 유연하다 그래. 예. 그래서 동맥 혈관도 아주 부드러우면 그게 건강한 혈관이에요. 근데 그 동맥 혈관이 어떻게 되면 경화돼. 그래서 동맥 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맥 경화도 그 동맥 안 벽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맥 경화가 된 혈관이 콜레스테롤도 쌓이고 그 안에 흉터도 생기고 그런 혈관이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정상 복구가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상 복구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동맥 경화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동맥 혈관인데.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없다고 치세요, 그냥. 요거는 이제 스텐트 박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스텐트를 박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 안에 이 비싼 스텐트를 여기다 박고. 자. 요거 이제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가 쌓였어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다음에 여기 흉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쌓이고 그렇죠? 그럼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요즘 이 치료법은 어때요?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혈액이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뭘 느끼게? 통증을 느낍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통증을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껴요. 왜? 심장 근육 자체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게
본래는 이렇게 이렇게 된 부드러운 혈관인데 이게 콜레스테롤 쌓이면 딱딱해져요. 굳어져. 그러면 이 혈관이 정상 혈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쌓인 콜레스테롤부터 어떻게? 없어져야 돼. 없어질 수 있을까? 저 꼬라지를 보니 절대 안 없어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 흉터도 없어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도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쌓여있는 콜레스테롤도 없어져야 되고 흉터도 여기 이 가운데 있는 흉터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상됐던 혈관 조직이 정상적인 혈관 조직이 다시 재생이 돼야 돼요. 이거 어려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재주를 해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거는 요거를 지금 이 동맥경화 생겨가지고 소위 협심증에 걸렸어. 그러면 지금 현대에게 해주는 건 뭐예요? 이거 해줍니다. 여기다 관을 집어넣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관을 어디서 집어넣으면 주로 여기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혈관 있잖아요. 여기. 여기 뚫어가지고 이래서 이 관을 그 관 끝머리가 어떻게 해요? 살짝 굽혀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서 일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그 혈관을 찾아서 꼬부랑 해서 탁 가서 여러분 저 가는 혈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탁 보고. 이거 잘하면 돈 억수로 벌. 진짜. 이거 뭐 하루에 한 개만 해도 막. 근데 이걸 뭐 하루에 서너 개씩 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런 게, 이게 확장이 되면, 확 퍼지면 이렇게 돼요. 그물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물. 그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 확장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아주 특수 플라스틱입니다.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 바깥에서 이 관을 통해가지고, 꽉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풍선이에요, 풍선. 이 풍선이 물이 채워지니까 꽉 확장되잖아.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쌓이고, 이렇게 좁아졌던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찢어집니다. 안에서. 확장시키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부뚝뚝 하고 찢어지면서 확장이 돼. 그러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 그물이 없어서 풍선밖에 없어서 풍선. 그래가지고 이제 꺼집어내면 혈관은 확장이 됐는데 잘못 찢어지면 어떻게? 혈관 안이 너덜너덜해져. 그럼 그 또 막혀요. 너덜너덜 하다가 또 푹 막혀버리고. 그래서 그 너덜거리지 말라고 이 금속, 그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은 땅이 좁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만들 때, 이 언덕을 많이 까야 돼. 그렇죠? 절개지라 그러죠.
많이 이제 급한 경사를 가니까 이제 이 흙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돌멩이도 비가 오면 바위도 굴러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네, 절망을 꽉 쳐놓잖아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짓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수술은 그래서 이거를 풍선 혈관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룬이 풍선이죠, 그렇죠? 블룬 엔지오플라스티 그래요. 혈관을 확장시켜. 그러면 피가 통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 수술 끝나 막 금방 와 막 가슴 답답한 거 없어져. 진짜로 참 이런 거를 의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 했다고 해서 다른 혈관에 또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좀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꺼번에 두 군데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군데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군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예요?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데 또 해야 돼요. 뭐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아 예.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돼. 원인을 제거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단계로 이렇게 됐고 2단계에 물을 집어넣고 3단계 이렇게 해서 관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요거 한 번에 500만 원. 이렇게 한국서 500만 원인지 네. 하여튼 네. 그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한 시간 만에 500만 원이면 괜찮죠? 네. 아마 한 1000만 원 할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혈관에 혈관이 다 좋아지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데 또 이렇게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쌓이고 흉터가 생긴 혈관들이 많이 있어. 그거는 아직도 충분히 덜 좁아져서 아직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 또 좁아질지? 그러면 좁아진 곳도 찾아가지고 또 그럼 또 천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혈관이 갑자기 꽉 막히면 그때는 네, 뇌경색, 심근경색 해서 위험한. 자, 그럼 이거를 근본적으로 정말 이 콜레스테롤이 없어질 수 있냐? 여러분의 간 세포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요. HDL. 이제 한국말 하면 고밀도 (high density) 라이포프로틴. 그래서 지단백이라는 물질을 생산. 그래서 이 HDL이 생산이 돼서 간에서. 그래서 그 이 HDL을 혈관으로 보내면 이 HDL이 그 콜레스테롤이 쌓인 곳에 가가지고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싹 녹여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섬유화된 것, 흉터를 또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동맥경화도 다 나을 수 있도록 이런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세포에
미리 다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어떤 물질입니까? SOD, 그렇죠?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간에서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참,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병 걸리기 전에 병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뭐예요? 다 알고 동맥경화가 걸린다면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연구해가지고 딱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준비해 놨는데, 이 준비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만 해주면 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그거 다 배웠잖아요. 기본 여건을 만들어주면 돼. 그 기본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뉴스타트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뉴스타트 그러면 다 만점이야.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암 걸리는 경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안 했어요? 준비되어 있어. T세포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받고 기본 여건, 즉, 뉴 스타트만 해주면 암세포는 죽일 수 있도록 딱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 우리 인간의 몸이란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건 놀라운 얘기야. 그렇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폐가, 내 간이 섬유화, 경화됐을 때도 이거를 다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갈 수 있도록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간 경화만 깜빡 하나 잊어버렸을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이 발달해 갈수록, 현대의학이 그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갈수록 우리 의사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미리 다 준비돼 있네. 네, 유전자 연구하면 할수록, 야,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다 있네. 그 나중에 더 연구해 보면 뭐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병도 걸리면 날 수 있도록, 즉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유전자에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치유는 본능이다. 여러분이 뭐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뭐만 해주면 본능적으로 자연치유가 일어나? 뉴스타트. 아이고, 이제 좀. 이제 좀 입이 좀 뻥긋하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다는 그 신뢰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다,
본래 상태로, 아무리 어떤 병이 나도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유전자부터 한번 보죠. 유전자부터.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됐을 때 어떻게 정상 상태로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 잘 돼 있어요. 놀랍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게 시시한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주 놀랍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DNA 회복. 여기 물질들이 여기 다 DNA라는 물질,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여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물질들을 염기라고 그러는데 염기. 그다음에 여기 하얀색 물질, 이건 당분이고, 요 갈색 물질은 인이고. 그래서 이 염기와 하얀색, 갈색 요 세 가지 물질을 DNA라고 그래요. 그 유전자들은 DNA들의 많은 DNA들의 조립체입니다. 유전자는 DNA라는 아주 세 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화학물질들의 조립체가 DNA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DNA가 이제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이나 방사선이 와서 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DNA가 이 조립된, 그렇죠? 그것이 결합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DNA 구조, 모양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또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DNA는 반드시, 이게 이제 원상 복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야 돼. 찌그러진 거는, 그렇죠? 잘라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속품을, 맞는 부속품을 갖다 끼워야 돼요. 그게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의사들 못해, 이거. 근데 다 되게 돼. 자, 어떻게 되냐 봤더니 유전자가 또 있는데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요거를 조사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망가진 DNA가 혹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그래서 이런 그 조사, 그런 물질들이 세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세 종류의. 그래서 이제 그 세 종류의 물질들이 각각 그 하는, 맡은 일이 좀 달라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런 물질들을 DNA 복구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복구 물질 1번. 아, 소방관 아저씨처럼 생겼어. 근데 물질이지, 아저씨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돼서, 왜 이빨이 잘 발달돼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아저씨는 유전자를 쫙 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라먹어, 이렇게. 그럼 이 잘라먹은 빈 공간에다가 새 부속품, 요거 새거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이 찌그러진 거. 요 DNA.
그럼 이제 두 번째 복구 물질 아저씨가, 요걸 부속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떡하냐면, 여기다 이 빈 공간에 끼워 맞춰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시시각각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는 항상 이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이 DNA가 손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손상된 DNA를 제거하고 새 DNA를 갖다가 끼워 맞추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딱 들고 와가지고 샥 꼬매가지고 깨끗하게 언제 망가졌더냐. 완전히 복구해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손상이 돼도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그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게 많이 찌그러집니다.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찌그러진 이게 너무 많이 찌그러지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면역력의 중추가 되는 T 세포 속에 있는 이 DNA가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찌그러지면 T 세포 결국은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게 기적적인 현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자. 이 DNA 색깔이 몇 종류 색깔이 있어요? 네 종류 있죠. 그런데 이 복구 물질이 네 종류 중에 딱 맞는 종류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한 개의 세포 안에, 이런 DNA의 결합체, 그렇죠? 이 결합체가 몇 개나 있게? 여러분 세포 한 개 속에. 30억 개가 있어, 30억 개야! 여러분 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30억까지 세라 그러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30억, 그러니까 이 30억 개의 DNA 결합체 중에 망가진 부위가 딱 한 부위야. 그게 어디냐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는 확률은 30억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 30억 분의 1 하면 이게 전체 확률이 얼마요? 예. 네. 30억 곱하기 4 하니까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짜잔 하고 망가진 유전자를 샥 회복해 버립니다. 와. 그러니 이런 거는 의사 차원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인간 차원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누구 차원이라 해야 돼? 예, 초자연적, 초인간적. 창조주적 차원. 예. 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초자연적 차원이니까, 이런 거를 기적적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이거 잘 되도록 해주는 건 뭐만 하면 돼요? 뉴스타트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뉴 스타트만 하고 있으면 이러한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 차원에서 이런 기적적 현상, 하나님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있다고. 무엇을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전자 회복도 되도록, 어떻게? 기똥차게 그 계획이 서 있어. 그러므로, 유전자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리 망가져도 완전히 정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복구는 본능적으로 되는 거야. 본능이란 말은 누가 하는 걸 본능이라 그래? 하나님이 하는 걸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본능,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아기가 알아서 저거 배꼽에서 젖이 나올까? 어디서 젖이 나올까? 아기는 아기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맨날 기어가지고 온 사방팔방을 댕기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저 꼭지를 찾아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것이 뭐냐? 섬유화된, 경화된, 흉터가 돼버린 조직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그게 없어질 수 있다면 뇌경색이 온 뇌도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고, 간경화된 간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예. 폐섬유화증도 완전히 새로운 폐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폐라는 조직은 잘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캐나다에, 캐나다 어디서 오셨죠? 네? 칼거리. 야, 다 경치 좋은 데서 왔네. 칼거리 참 좋죠. 근데 이제 그 토론토 사는 분인데, 이분의 남편이 위암 말기라.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니, 이제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그 친구 캘거리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요? 알버타죠. 그렇지. 그렇지. 알버타. 그렇지. 그 친구도 알버타에서. 에드먼턴 박가. 박광명 씨. 아시네. 예. 그 에드먼턴에서 가스 스테이션 하고 돈 버네. 정신없이 돈 벌고. 이따가 이제 덜컥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맨날 성질 부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암 진단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이 생각하기를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이제 못 사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암 진단이 덜컥 나버린 거야. 이거 암 진단 난 놈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낙인이 찍힐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 말기라니까 곧 죽겠구나. 그럼 이혼 안 해도
뭐 해결이 될 테니까 죽을 때까지 견디고 참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탁 뉴스타트 와가지고 아이고 인간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인간 취급 안 하고 내 같은 남편은 이혼 당해야 뭐예요? 싸다. 근데 내가 뉴스타트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 남편이 확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 이름 박화순입니다. 박화순 씨가 저한테 막 눈물 젖은 편지를 썼어. 17장. 와, 그거 읽느라고. 그게 이제 눈물이 젖어서 축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물은 다 말라가지고, 편지 종이가 어떻게 됐게? 왜 쭈글쭈글해진 거야. 그리고 막 글자가 막 잉크가 번지고 막 그래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이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화수 씨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한국에서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이민 가려면 이 결핵 환자들이 확실히 낫다. 그래야 이제 이 이민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민 수속하다가 이 결핵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하다가 간신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이민을 가면 캐나다 그 보건당국에서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뭐예요? 추적을 계속. 그래서 계속 이 혹시 폐결핵이 재발한 거 아니냐. 계속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여기서 하도 치료하다가 안 나가지고, 이 폐를 한 부분을 떼냈어요. 박한순 씨가. 그래서 이제 저를 찍어 보면 그 떼낸 자리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위암 걸려서 이제 6개월만밖에 못 산다는 남편이 6개월 후인가 완치 판정을 받은 거야. 얼마나 좋소. 그러면서 이제 철저히 건강식하고 이제 이분들은 뭐 하느냐면 그 토론토에서 그래 토론토로 이사 갔어. 에드먼턴에서. 근데 토론토에서, 이제 막돈 버는 일은 막 집어치자, 우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밀빵이니 건강식, 박화순 씨가 또 요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만 나타났다, 교포사에. 그러면 통밀빵 굽고, 현미밥하고, 또뭐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두 부부가, 뉴스타트에 환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살렸어. 그래서 그두 부부는,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 많이 살려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래서 막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환자들은 자꾸 병원을 더 믿잖아. 그래서 안 올라는 걸또 꼬시고 또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걸리면 와야 돼. 왜냐하면
남자는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완치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요즘 충청도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쩌자고 그랬디야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어쩌자고 그랬디야. 자, 근데 그 어쩌자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뉴스타트 생활 건강식 하고 운동 꼭꼭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또 엑스레이도 찍은데 의사가 이거 엑스레이가 바뀌었나? 안 바뀐 거예요. 또 찍고 또 다시 찍었어. 마찬가지야. 세상에 잘라냈던 그 부분의 폐가 재생을 한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너희들 뭐를 하길래 남편은 암도 났고 너는 뭐예요? 폐 절제를 했는데 그게 새로 생긴 거야, 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부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절제한 폐도 재생되고 위암도 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와야 돼. 뭐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참 지독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우선 우리가 그 섬유화된 조직, 즉 흉터가 어떻게 없어질까? 저도 의사지만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흉터가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흉터 없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흉터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예, 넘어져서 뭐 무릎파 까져 그런 무릎파가 흉터인데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그게 없어졌어. 예. 그래서 야, 그 저는 흉터 없어지는 거 보고, 아주 그 우리 고모님 댁에 그 우리 고종 사촌 여동생이죠.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부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어. 이렇게 뜨거운 물이 팍 튀어가지고 여기 막 완전 여기 귀에서부터 여기 막 벌컥 여기 막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흉터가 아주 보기 싫어. 벌컥해 막. 야, 쟤는 큰일 났구나 이제. 그리고 저는 미국 가버렸거든. 그 나중에 한 10년 후에 와서 보니까. 흉터가 있는 둥 없는 둥. 그다음에 한 5년 지나 또 와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근데 흉터가 안 없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먹고 막 아무거나 처먹고. 이래서 이 스트레스 뉴스타트가 안 되면은 이런 모든 재생이나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우리는 생활만 유지하면 돼.
뉴 스타트만 선택하면 이렇게 다 일어나.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까지도 그 개가 이 흉터가 사라지는 걸 보고 그러면 강경화도 났잖아. 그러면 뭐예요? 뇌경색도 났잖아. 그러면 배섬유화증도 뭐예요? 났잖아. 근데 우리 의학적으로는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낫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 요게 틀림없이 낫게 되어, 뭐예요? 있는데 요거를 왜 낫느냐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 폐도 좋아질 수, 원상복구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간도 원상복구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 이런 확신이 들 때 이 생명이 더 왕창왕창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쫙 뒤져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이 흉터가 없어지게 돼 있어. 돼 있어. 되는데. 자, 이 흉터의 물질은 섬유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흉터가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섬유질이 없어져야 돼. 섬유질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섬유질은 무슨 세포가 만들어 놓은 거요? 섬유세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섬유질은 왜 흉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와, 이게 망가져서 세포가 죽고 그 세포,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걸 뭘로 일단 임시로 채워놔야 돼. 그래서 임시로 섬유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래. 그 우리 몸은 뭐 필요하다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흉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하나님은 흉터를 만들어 놓을 때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요거를 필요 없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흉터가 필요 없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 폐가 섬유화되었다. 필요 없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폐 섬유화가 되면 자꾸 숨이 찹니다. 아시겠죠?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 내 들이쉬는 숨은 마찬가지로 들이쉬는데 내 폐들이 섬유화가 돼 가지고 폐 세포들이 산소를 잘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새폐 세포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새폐 세포가 생기려면 첫째 흉터가 없어져야 돼. 흉터가 없어지면 그 흉터가 없어진 공간에 새로운 폐세포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산소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섬유세포를 보내가지고 섬유질을 생산했다면 그 섬유질이 없어지고 새 간세포가 생기게 되고, 새 폐세포가 생기게 되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또 모르겠어. 뉴 스타트! 그렇지. 자, 매일 뭐요? 규칙적으로 운동해. 건강식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는 이제
저기 폐 속에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섬유세포는 여러분 온몸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섬유세포, 니네들 폐로 집합. 딱 집합시켜. 집합시켜가지고 이 섬유질을 분해하는,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섬유, 유전자를 섬유세포 안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섬유질 생산하는 유전자는, 자, 이 초록색 유전자는 섬유질 생산하는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는 섬유질을 용해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제 딱 꺼버리면 섬유질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거고, 그 대신 이 노란색 유전자를 짜잔 하고 키면 섬유질 흉터를 녹여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용해 물질을 생산해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렇죠, 계속 화만 내고 짜증이나 부리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고함이나 치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보고, 야, 나 오래 살수록 힘들겠네. 맨날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 본인을 괴롭히고 있고 주인 사람도 뭐예요? 괴롭히면서 살고 있으면 그렇게 꼭 얘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나고 하나님 고민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심령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깨달으면, 그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더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게 되는 거야. 겸손하고 뭐 착하고 그런 사람한테 복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점점 마음의 평화. 이제 그렇게 되면 박광명 씨 부부처럼 뭐예요? 참, 오래 사는 게. 그 이혼하려고 그랬던 부부가 지금, 지금, 아이고, 박광명 씨는 쟤보다 나이가 2살 많아. 예. 77인가 됐어. 예. 그래도, 이번에 여기 봉사하러 올라다가 어떻게 뭐가 일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 자, 그러니까 뉴스타트만 하면 섬유화된 흉터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 섬유화된 흉터가 없어지면 그 공간에 이제 새로운 폐세포가 생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폐세포, 그 이미 있는 폐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 보내면 그 폐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해. 그러면 한 개 있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 된 세포가 네 개가 되고, 8개, 16개, 32개, 64개, 척척척척 번식을 해서, 없던 폐,
세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폐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도 뉴스타트를 하면 그 나중에 초음파로 찍어보면 초음파로 찍어보면 이 흉터가 많은 게 보여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점점 하다 보면 흉터가 다 없어지고 간이 새 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타트는 기술로서 지식으로서 낳는 게 아니고 기적으로 낳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뉴스타트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인간의 영역에만 매달려 있으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예 여러분 마음을 탁 정리하시고 자 하나님 저는 뉴스타트만 즐기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열심히 걱정 근심 버리고 그렇죠? 뉴스타트만 하시면 반드시 자연치유, 생명적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가 본능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